안녕하세요, 컴스루존입니다. 이번에 제가 게임용 델 노트북을 장만을 했는데요. 눈 때문에 바꿨어요. 그 기존에 있던 노트북도 사양이 좋은데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약간 모니터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그저께 구매를 했는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두번 교체를 받고요. 교환을 받고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사용해 보고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요. 무게는 상당해요. 좀 기존에 15.6인치도 사용했었고 베젤 부분이 넓어서 아니 좁아서 17인치처럼 사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상도는 똑같아요. 이 모델은 15.6인치고요. 근데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굉장히 게임용이라서 이렇게 단단함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한번 이렇게 이렇게 놓게 되면 움직임이 없어요.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제품은 이런 문제가 있었죠. 저기 그 바닥에 놓고 모니터를 펼치게 되면 너무 쉽게 움직여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종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먼저 본체 우측을 보면 이렇게 SD 메모리를 꼽을 수 있는 슬롯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USB가 두 개가 되어 있고요. USB 3.1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장치인지 아시죠? 오른쪽 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을 보시면 전원, 그 다음에 USB C타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HDMI. 여기도 마찬가지로 USB라고 하는데 2.0이래요, 여기는. 그리고 유선 랜, 헤드폰 잭. 음악방송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좋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헤드폰 잭이 하나만 멀티로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게임용이지만 쿨링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양옆으로 되어 있고 또 바닥도 되어 있고, 바닥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기존에 사용하던 게임용보다는 이제 성능도 이제 월등하게 높긴 높죠. 그런데 훨씬 더 소음이 없어요. 거의 안 들린다고 봐야 될 거예요. 거의 안 들린다고. 저 같은 경우는 고성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소음에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소음이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거는 작업하는 데큰 도움이 되겠죠.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전체가 다 쿨링, 열 처리, 여기로 공기가 흡입이 돼서 이제 찬 바람이 들어가고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조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가지? 이걸 뭐라 가죠? 밑에 받침대, 몰딩 여기가 진짜 잘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딱 놓게 되면 진짜 뭐 움직이질 않아요. 어떻게 흔들어 봐도. 아마 이제 세월이 가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당분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화이트 색상이라서 굉장히 깔끔해 보이죠. 저도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제가 단점도 얘기를 해 드릴 건데, 이제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사운드 소리가 커요. 제가 자꾸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똑같은 볼륨 지수를 레벨을 올려도 사운드가 굉장히 크게 들리고요. 그리고 부스터 기능이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요. 음질도 좋아요. 아무튼 어제 교체 받으면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마감이었어요. 마감이었고,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리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리뷰를 하게 되네요. 원래 동일한 모델로 이제 저희가 구매를 할 때는 지문 인식 기능은 없는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보내줄 때는
지문 인식 기능이 지문 센서가 있는 제품으로 발송을 해줘요. 그래서 모델명이 약간 틀린데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델 G315 모델이라고 돼 있고요. 사양을 보면 지금 i7에 32기가 램,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1060ti, 1660ti인가?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장점이라고 하면 튼튼함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델 자체가 굉장히 튼튼해 보이잖아요. 예전에 사용을 해보니까 가장 큰 단점이 그 키스킨이 없으면 사용감이 확 드러나요. 이렇게 이제 반짝반짝해지게 되는데요. 이제 키 부분, 키패드. 그런데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구입하자마자 바로 키스킨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없는데 워낙에 이 키감이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키감이 상당하거든요. 일반 키보드 누르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한결 좋고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노트북이 얇으면 얇을수록 키감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두께는 감안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진짜 키감이 좋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키스킨을 사용하는데 솔직히 키스킨을 안 쓰는 게 더 좋죠. 근데 오랫동안 사용하고 오랫동안 문제없이 사용하려면 있는 게 좋기도 할 것 같아요. 제가 한 6개월마다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노트북을 바꿔요. 그래서 바꾸고 난 다음에는 이제 중고로 넘기게 되는데 이 부분으로 시비를 거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박스 같은 거는 다 버리는데요. 또 박스도 찾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것도 구입하자마자 바로 이제 판매처에 박스는 다 버리고 왔는데 앞으로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제가 키스키는 사용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약간 좀 이렇게 키보드 그 느낌을 이제 없애서 사용을 안 하는 건데요. 이렇게 키를 눌렀을 때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잘 눌린다고 해야 되나? 오타가 거의 없어요. 이제 키스키는 없으면 더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일반 키보드 누르는 감,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키패드를 사용하는 분들은 없겠죠. 아, 터치패드. 저부터도 아예 사용을 안 해요. 그냥 밖에 한 번씩 나갔을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게임용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무게도 있고 부담스럽잖아요. 이제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예 마우스하고 이 키만 사용하고 키패드만 사용하지 절대로 키패드는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기종에 비해 좀 부족해요. 이제 제스처라고 해야 되나? 이 손가락 제스처. 손가락 제스처가 지원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여기 마우스처럼 이런 식으로 누르는 부분이 두 군데 있고 이 부분으로 조작해요. 이 부분에서는 단지 그냥 움직임, 그 외의 거는 없어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자,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인데요. 요즘 출시되는 제품에 비해서 베젤은 약간의 두께는 있어요. 근데 그닥 두껍지는 않고요. 하단은 좀 많이 두껍죠. 그 다음에 상단도 이제 웹캠 때문에 두께가 있긴 한데요. 마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마감 자체가. 그렇죠. 이게 디스플레이가 얇아지면서 이제 마감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이 모델은 이제 그 144Hz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편안하죠. 제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계속 모니터 화면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눈이 엄청 아파요. 눈이. 그래서 기존에 있던 노트북을 정리하고 이걸로 구매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감이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케이블이 모니터로 나가는 게 보이시죠?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다가 이제 제가 이게 뭐 잘못됐나 해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똑같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건 다 잘 잡았는데 마감이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좀 더워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어서 소음이 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였어요. 구입할 때 중앙 부분에 찍힌 자국이 있었고요. 그래서 교체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못 봤었죠. 이 부분에도 여기가 깨진 것처럼 이렇게 마감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사출로 이제 마감을 잘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부품을 교체해봐도 이건 똑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업그레이드 버전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작업자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잘못 보면 깨진 것처럼 느낌이 나요. 저도 깨진 줄 알았는데, 우선은 깨진 게 좀, 그러니까 깨진 것처럼 보이는데 깨진 게 아니고요. 이제 사출하면서 마감이 잘안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에 파란색 부분도 색이 조금 바래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 마감 작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약간씩 이게 색이 벗겨짐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예민한지는 모르겠는데요. 판매하시는 분은 제가 예민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나도 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다. 근데 이때가 이런 노트북을 한 번도 못 봤다. 그런데 솔직히 죄송하다고 하고 나왔거든요. 아무튼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요. 성능을 한번 볼까요? 현재 i7 9750H, 그 다음에 메모리는 32기가가 장착되어 있어요. 굉장하죠? 뭐 요즘에는 이제 프로그램들 성능이 다 고사양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바꾸고는 바꿀 건데, 이제 제가 사용하는 시스템에 따라 틀리겠죠.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이제 엔비디아 지포스 GTX 1660 Ti. 이 정도면 이제 고사양 게임은 잘 돌아갈 건데요. 이제 저는 참고로 게임을 절대 하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그게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업무적으로 이제 그래픽 작업할 때나 사용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 정도면은 제가 사용하는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눈 건강을 생각해서 구입을 했긴 했는데요. 디자인도 좋고, 크기도 생각보다 작고, 그 다음에 이쁘잖아요. 거기다가 성능까지 좋고, 지금은 솔직히 대만족이에요. 아직은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게 후회하지는 않는데요.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무리 사양이 똑같아도, 제조사마다 특색이 있어요. 하드웨어적인 특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델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전에 MSI 노트북을 사용했죠. 그러면 만약 쉽게 간단히 예를 들면 USB 충전을 해요. 그러면 굉장히 충전 속도가 느려요. 그런데 델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기능을 제공해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급속 충전하는 것처럼. 이런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요, 노트북마다. 그래서 그거를 진짜 잘 알아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이제 더 설명해 드릴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어느 정도는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디자인, 성능,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다 잡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게인데요. 여성분들이 들고 다니기에는 무게가 상당해요. 저도 들어봐도 무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업무적으로 가만히 놓고 사용할 때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는 딱 적합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디자인도 이쁘고 그다음에 성능도 좋으니까요. 아무튼 제가 이제 사용을 해보고 다시 한번 한달 후기, 그다음 몇 개월 후기를 다시 올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중요한 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눈이 편안하냐 안 편안하냐 이거거든요. 근데 한 이틀 동안 사용해 보니까요, 기존에는 막 눈이 빠질 듯이 아팠는데 진짜 편안해요. 그 약간의 차이가. 그래서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지인들한테 이제 이런 점이 좋더라, 앞으로 구매할 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라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단점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